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시속 60도로죠? 잘 가고 있는데 황색불로 바뀌고요. 아이쿠! 어떤 사고일까요? 이때 바뀌네요. 이때. 요 화살표가 5m입니다. 근데 화살표 한 요 정도? 한 2m 정도 뒤에 있으니까요. 요 앞에 요게 한 1, 2m? 한 5, 6m 되겠죠? 5m, 길면 7m. 한 5m? 5, 6m? 예. 이 사고. 여기서 바뀌어요.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추죠. 근데 저 차는 저기 왜 들어와 있었을까요? 지금 들어오네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얌체짓 하러. 즉, 좌회전하려고 직진차로로 오다가 좌회전할 차 앞에 와 있는데 그때 중앙선을 살짝 넘었어요. 가상의 중앙선을. 경찰에서는 둘 다 잘못했다. 상대차가 언제 들어오나요? 지금 이미 들어왔네요. 상대차는 왜 직진, 왜 좌회전 쪽으로 들어왔느냐? 근데 그 검찰에서요. 아니, 뭐, 그거는 좀 안전운전 불행이다. 그리고 여기 중앙선이 없지 않느냐? 가상의 중앙선, 이거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니다. 그래서 상대는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로건님은 황색불에 왜안 멈춰? 황색불, 봐. 멈췄어야지. 신호위반이야. 약도로 보실까요? 이렇게. 상대차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중앙선은 살짝 물고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오다가 살짝 먼 차를 부딪혔습니다. 상대차가 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물고 섰었느냐? 그래서 상대도 신호위반. 그 다음에 고로건님도 신호위반. 근데 상대에 대해서는요, 좌회전 안 했다. 좀 앞으로만 나가기만 했다. 그래서 상대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어요. 황색불에 멈추지 못했다. 자, 황색불이 켜지면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멈췄어야 된다. 멈추지 못했다. 가서 저차 들이받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다. 고로건님께서요, 경찰에 조사받으실 때, 이거 한문철 TV 보니까 이거 슈퍼 딜레마졸이라고 그러던데요? 이게 왜 신호위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조서에 있어요. 그런데 딜레마졸을 인정하는 조사관 분들보다 인정하지 않는 조사관분들이 더 많습니다. 퍼센트를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딜레마졸을 인정하는 조사관분들이 3분의 1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나 될까요? 느낌으로. 더 많은 분들은 딜레마존,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아무리 빨리 황색불이 켜지는 순간에 아무리 급제동하더라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안 나면 괜찮아.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야. 황색 신호는 안 잡잖아, 원래. 거기 저 단속카메라도요, 빨간불에 들어와야 잡고요, 황색 신호 들어오면 안 잡는데요. 그런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조사관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약식 기소했어요. 70만 원에. 그런데 고로원님이 정식 재판 청구하려고 그랬더니 검사가 약식 기소를 취소하고 정식으로 기소했대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 진행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고단 3902 피고인 고르고 제가 그냥 고르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명은 따로 있는데요. 지난 9월 10일 날 판결 선고됐어요.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안에는 무죄도 가로 안에 들어있어요. 원래 무죄 판결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인 판단은 공소기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죄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뒤에 나옵니다. 이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다. 그 당시 타다였어요. 시속 약 50km로 갔다.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채 정지선 통과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했다.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맞은편 차를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서 운전자와 그 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료와는 상해를 입혔다. 판단, 무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로고님은 타다 소속 운전기사다. 승객 5명을 태운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시속 58.8km의 속도로, 제한속도는 60도로인데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교차로를 약 5m 앞둔 상황에서 5m일지 뭐 6m일지 7m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약 5m.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갔다. 한편 맞은편 차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는 좌회전 대기 중인 차 앞으로 들어와서 가상의 중화선을 넘어서 정차 중이었다. 피고인은 교차를 통과하다가 상대 차랑 부딪혔다. 그 당시도 계속해서 황색 신호였다. 사고 날 당시에도. 이게 중요해요. 사고 날 당시에도 황색 신호였다. 사고하면서 내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해보니까 피고인이 신호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신호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서는 신호위반 사고로 볼 수 없다. 약 58.8로 달리던 차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걸 확인하고 급제동할 경우에 내가 시속 60도로 해서 58.8로 가고 있었다. 근데 황색 신호 딱 들어오더라. 그때 곧바로 급제동하면 멈추기까지 약 30m가 필요하다. 근데 피고인은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제동했다. 황색 신호가 바뀔 때, 황색 신호 들어올 때 내 차와 정지선까지 거리는 약 5m다. 그리고 정지선에서 교차를 지나 반대편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28m다. 그러면 나는 30m가 필요하니까 어차피 맞은편 횡단보도 거기까지 가게 된다. 피고 차량은 교차를 거의 통과한 상태이거나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된다. 도로교통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 신호일 때 정선이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 멈춰야 된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나가야 된다. 피고인 차량이 황색 신호로 변경한 순간 제동했다면 어차피 약 5m 못 멈춘다. 그래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다. 교차로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교차로에 서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교차로 내 정지했을 때 한 건데 서 있으면 다른 차들의 방향에 통행 방해되니 그다음에 신호 바뀌었을 때 다른 차들의 통행 방해되니까 빠져나가야 된다. 후진해서 나오든지 앞으로 가든지.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그대로 통과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 어쩌란 얘기냐? 그럼 끼익 해갖고 건너편 횡단보도 직전에 가서 거기서 후진할 수도 없는 거고, 후진하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고로고님 운전하는 차에는 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급제동했다면 오히려 승객들이 다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선에 멈출 수도 없고 교차로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내 차를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신호 바뀌기 전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신호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다.
범죄 증명이 없다. 그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러나 신호위반 빼면은 교통사고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은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떠나서 12대 예외 사유가 아니면 12대 예외 사유 뺑소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예외 사유 아닌 일반 부상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은 공소권이 없다. 공소권이 없으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차피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공소기각, 형식적인 판단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 무죄인데 주문에는 무죄를, 원래 무죄를 선고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식적인 판단인 공소기각을 한다. 자, 신호위반 빼고 나면 뭐냐? 부상사고다. 근데 종합범에 가입돼 있다. 종합범에 가입. 이 공소권 없다. 그래서 공소권 없는 사건을 기소했으니까 공소기각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고가 9월 10일 날 판결 선고됐는데요. 9월 16일 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루 남겨두고. 검사도 고민이 좀 됐을 거예요. 고로고님이 변호사님 1심에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어차피 500만 원이 지원돼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했었는데요. 항소심에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이미 500만 원 꽉 차서 더 이상 지원 안 돼요. 아니, 검사가 항소해서 더 잘 됐죠 뭐. 혼자서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기록 좀 복사해 주세요. 이 기록이에요. 오히려 항소된 게 더 잘 됐어요. 왜? 항소심에서 또 무죄 판결 받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검사가 또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딜레마전 못 멈춘다. 어떻게 멈추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사고 조사관께서 슈퍼 딜레마전 황색 신호로 바뀌는 순간 아무리 급제동하더라도 그 도로의 제한속도 그 당시의 차량의 속도 그에 따른 정지거리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럼 교차로 한가운데가 서 있으라는 얘기냐? 도저히 멈출 수 없으면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딜레마존 사고 중에서 슈퍼 딜레마존 10m 이내 10m 이내는 못 멈추잖아요. 시속 60도로라면 제한속도와 제한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이다. 그러면 30으로 가면은 한 10m, 12m면 멈춰요. 그럴 땐 저기 횡단보도 좀 물었다가 좀 뒤로 좀 후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존은요, 제한속도하고 제한속도마다 딜레마존의 거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잔여 시간 몇 초 남았다는 거요. 중국이나 동남아 가면은 50초, 40초, 30초, 한 5초, 3초. 아, 그럼 내가 멈추려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바닥에 정지선을 두 개 긋는 거예요. 1차 정지선, 예비 정지선이에요. 2차 정지선. 그래서 예비 정지선을 이미 지났다. 그럼 내가 도저히 못 멈춘다. 그러면 가라. 근데 예비 정지선 전에서 황색 신호다. 그럼 네가 규정 속도만 지켰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다. 그렇게 표시. 정지선을 예비 정지선을 하나 더 만들어 주든지. 그 제한 속도가 높으면은 조금 간격이 더 넓을 거고 제한 속도가 낮으면은 간격도 정지선과 간격이 좁겠죠. 그게 아니면은
잔여 시간. 이 딜레마전은 객관적인 딜레마전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아, 나 못 멈춰. 그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황색불 켜지면 더 밟아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도저히 멈추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도저히 멈출 수 없고 왜 이렇게 해서 교차로 중간에 멈추게 되는. 그럼 그 다음에 신호밖에 다른 차들이 못 다니잖아요. 내가 꼬리 물게 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 경우. 도저히 멈출 수 없는데 왜 1m 전에서 바뀌었는데 왜 못 멈췄느냐? 신호 위반이다. 조사관님 피할 수 있나요? 나도 못 피해. 하지만 법이 그래.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은 지킬 수 있는 걸 안 지켰을 때. 지키려고 맘만 먹었으면 지킬 수 있었는데 못 지켰을 때. 그때가 신호 위반이죠. 황색 신호 바뀌었을 때 안전하게 멈출 수 있으면 멈춰라. 근데 오히려 거기서 멈추려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그럴 때는 어떻게 멈추겠어요? 특히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 같은 경우요. 황색불 켜졌을 때 급제동할 수는 없잖아요. 황색불 켜졌을 때 여러분들 깨익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로고님께서 딜레마 전에 무죄 판결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꼭 무죄 판결 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로고님께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이 기록에는 판사가 그 정지선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정지선의 블박차의 거리 약 5m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실측했는지 그리고 58.8일 때 시속 58.8일 때 정지거리 30m 그것은 아마 자료를 찾아본 것 같은데요. 판사가 도로교통공단에다 분석을 한 번 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경찰에서는 블박차의 속도하고 상대차가 가생의 중앙선 넘었는지 그 두 개만 분석을 의뢰했던데요. 여기서는 블박차가 고로고님의 차가 황색신호 바뀌는 순간 그때 정지선에서 몇 메타 전이었느냐. 거기서 급제동했으면 몇 메타 가서 멈추게 되느냐. 이 부분이 분석이 안 돼 있으면 항소심에서는 그거를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이미 분석이 돼 있으면 안 해도 되고요. 그거 말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없이도 여태까지 본인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딜레마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사고. 꼭 딜레마전에 획기적인 이제 시작이에요.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서 역사적인 판결을 만들어 주십시오.